안녕하세요. 당연하지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장흥입니다. 전라남도 장흥. 장흥에 전동 킥보드인데 26인치고 48볼트 1500와트 전륜? 1500와트 전륜? 26인치 1500와트 전륜이라. 1500와트. 와, 이거는 내가 지금 잭이 없는데 1500와트 전륜? 설마? 내가 잘못 적었나? 1500와트라고? 1500W 전륜이라고요? 1500W인데 1500W 26인치? 내가 이거 우리가 이렇거든요. 24만원에 보통 이렇게 하고 조금 뭐 모질하는 거는 조금 충당을 하거든요. 근데 1500W라? 아, 1500W인갑다. 아, 1500W 전륜이라. 48볼트 1500W 프론트 26인치, 프론트 26인치 48볼트 1500W F26. 와우. 왜 1500W나 이래 좋은 거를 시키셨대요? 야, 이거 전라남도 장흥에, 전라남도 장흥에 백종 X 사장님입니다. 백종 X 사장님 1500W를 시키셨네. 1500W나. 와, 일단은 제가 이거 앤더슨 단자가 없거든요. 앤더슨 단자가 없어서 테스트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 1500W 그냥 보내드릴 거고요. 앤더슨 단자 이 커넥터 제가 모다선 세선하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없어서 테스트 생략합니다. 제가 1500W짜리 앤더슨 단자 지금 오고 있거든요. 오면 그 테스트 할게요. 제가 앤더슨 단자 이거 빼보려고 그랬는데 앤더슨 단자가 없어서 테스트를 못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외관 검사만 해가지고 보내는데 외관 검사만 좀 할게요. 왜냐면 이게 1500W 짜리가 이게 브러쉬리스 그러니까 브러쉬 투스리스 이빨이 없는 기어가 없는 그냥 일반 뭐 생모다입니다. 생모다에다가 이게 돌아가는 그입니다. 이게 통짜바리가 그냥 모다입니다. 왜 다른 기어가 들어있으면 이거 좀 작아지거든요. 기어가 없어요. 기어 있으면 약간 약도 좀 쳐주고 해야 되는데 뭐 약간 근데 기어 있는 거는 또 이 축이 조금 얇죠. 근데 얘는 축이 좀 굵고 그래요. 그래도 넣는 거는 요 단스키는 똑같을 거예요. 단스키. 이 단스라는 똑같아. 단스라는 똑같은데 축이 굵기가 10이잖아요. 단스라는 10으로 똑같아. 근데 보면 이 굵기가, 너트 굵기가 좀 달라. 14하고 아까 그거는 한 12 정도 됩니다. 12 정도. 이게 더 굵어요. 축이. 축이 더 굵다는 것은 그만큼 더 하중에 더 이제 강하다. 요래 보시면 되고. 26인치 48볼트 1500W. 으쌰, 무겁습니다. 무겁고, 이렇게 들어왔고, 2.6으로 해서 들어왔고, 일단 그냥 이건 넣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전라남도 장흥에는 제가 이제 사장님 믿고 보내야지 뭐. 제가 이거 어차피 1500W 맥스로 돌리면, 뭐 이제 고정 때도 충분히 그리겠지만, 제가 이거 지금 1500W 테스트 할 수 있는 이거 잭을 지금 안 갖고 왔어. 앤더슨 단자가 없어서 1500W 요거 앤더슨 단자 요게 내가 지금 없어. 그래서 요 단자 지금 요청해 놨거든요. 오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오면 쓰면 될 것 같고요. 오면 나중에 테스트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볼트 다섯 개 다 박혀 있고, 아다리 나면 제가 책임지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와우. 1500W는 여기 지금 컨트롤러가 몇 암페어짜리 들어가 있나? 35암페어짜리 2A짜리 들어갑니다. 왜냐면 1500W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단자를 나중에 바꾸시든가 하시고, 보통 뭐 1500W로 해서 제대로 된 뭐 또 와트수 센 거는 50A 45A까지도 막 때려 넣는데, 일단 1500W 이 정도면 뭐 잘 날라갑니다. 아, 굳이 뭐 프론트의 앞에 바퀴에다가, 이게 앞쪽 바퀴냐? 뒤쪽 바퀴 아니죠? 아, 이거 앞바퀴입니다. 이게 앞바퀴. 아, 이게 앞바퀴네요. 뒤쪽 바퀴가 아니라. 이게 지금 기어가 없잖아요. 아예 생잡이 기어가 없는 앞쪽 전용 바퀴. 앞쪽 전용 바퀴고요.
뭐 다 있고요. 백 하나 있고, 백도 미리 넣어놓고, 그 다음에 속도 조절기, 브레이크 두 개, 파츠 하나, 그 다음에 LCD 3 계기판 하나 하고, 들어왔죠? LCD 3 계기판. 이렇게 계기판 있고요. 선은 다 연결해서 드려야 되니까 연결을 해드립니다. 조금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연결을 잡아서 배터리만 연결하면 할 수 있게 계기판 연결도 계기판 연결? 계기판 연결 계기판 어딨어? 계기판 연결해두고 이번엔 파츠선까지 연결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연결해서 모다 선도 이렇게 보면 연결해서 드리는 게 낫겠죠. 이게 얘들이 앤더슨 단자가 좌우가 똑같아요. 그래서 손을 그냥 이렇게 물리면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커넥터가 좌우 방향이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못 연결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겠죠. 그 색깔이 중요하게 잘 돼 있어야 되고 핸드스 단자가 좌우가 구분이 없어서 되게 쉽게 이렇게 커넥팅이 잘 돼서 약간 메리트는 약간 있는 것 같아. 그 가격이 좀 있어. 약간 레고 조립하듯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모다 단자에도 이런 걸 좀 쓰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모다 다 총알 단자, 오티 단자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 핸드스 단자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깔끔해요. 부피는 좀 차지하지만 내가 봤을 때 깔끔해. 깔끔하다고요 지금. 홀 커넥터가 안에 핀이 제대로 배열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얘는 5선이네요. 6선짜리 있고 5선짜리인데 얘는 5선입니다. 핀 안 밀리게 불러서 자전거 브레이크 레버 좌우측 연결 외관도 좋고요. 일단 브레이크 레버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앤더슨 단자 지금 오고 있어요. 제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부터는 테스트를 하셔서 드리는데 지금 초장이잖아요. 초장이기 때문에 앤더슨 단자가 없는 관계로 우리 그 전라남도 장흥에 26인치 48볼트 1500와트짜리 전륜은 외관만 하겠습니다. 속도 조절기, LCD, 그 다음에 컨트롤러, 파츠, 브레이크 레버 잘 돌아갈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